프랑크푸르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지도 첫 경기에 자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. 슛 들어갑니다. 첫 번째 골이 나옵니다.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그 아까 시작에 있었던 게 그런 그 조문 조금 후리한 포지션에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박지성 돌파. 박지성 치고 들어갑니다. 빠르게 걸려 넘어집니다. 반칙입니다. 아 지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. 그리고 퇴장입니다. 경고 두 번 퇴장. 아발로 퇴장. 자 이천수가 가나요? 이일용이 가나요? 이천수 슛! 골! 골! 이천수!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뒤쪽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한 다음 자죠 슛! 골! 2-1 자 이렇게 해서 전반 90분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. G조 첫 경기 우리나라와 토고의 경기는 대한민국이 2-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. 산열 살짝 찍어 올려줍니다. 잘 나와줬죠. 협공 좋아요. 그 사람이 네. 수비 협공 좋았고 마카렐레 안쪽으로 자 윌토리 슈팅 자 안쪽으로 슛 골 첫 번째 골이 터집니다. 앙리입니다. 앙리. 지금 좀 눈이 없이 슈팅을 때렸는데 몸을 맞고 이게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자 우리 부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. 안정환 쪽으로 안정환 오른쪽을 잘 봤어요. 좋아요. 설기현이 자, 빨리 진행을 해야죠. 안쪽까지 설기현 돌파 좋습니다. 반대쪽 깁스카 올라갑니다. 박지성의 동점골 오른쪽에 완전히 벗겨가지고 기가 막힌 센터링 박지성이 해냈습니다. 박지성의 동점골 자 35분에 자 기가 막힌 동점골 자 우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측면에 1-1 됐을 때는 벗겨도 된다는데 프랑스의 이 공격만 막아내면 우리가 승점 1점을 추가합니다. 앞으로 길게 자 이 순간 조심했습니다. 자 전반 90분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. 아주 전반전에 문제됐던 것을 후반전에 너무 해결을 잘했고 네. 공수의 폭이 상당히 좁아졌죠. 네. 이제 공격과 수비의 움직임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나 바르네타 한 번에 속으면 안 되죠. 자 두 사람 사이를 치고 들어갔는데 박주영 경고가 나오나요? 박주영 경고입니다. 돌파에 들어가는 바르네타의 팔을 잡았습니다. 지금 많이 정신이 없고 긴장이 될 겁니다. 그러나 괜찮습니다. 지금 뭐 자 프리킥 안쪽으로 헤딩 골. 자 샌데로스 선수 샌데로스의 머리에 맞고 스위스가 선취골을 먼저 뽑아냅니다. 1-0 플레이에서 자, 복판에서 자, 두 선수가 겹칩니다. 자 업사이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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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사이드예요. 갈 필요가 없습니다. 업사이드입니다. 아 골이 옵사이드 들었다가 길을 다시 내렸는데요. 자 이거를 아 선수 왜 그러죠? 옵사이드 옵사이드 들었다가 길 다시 내리는 거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좀 아 이게 지금 분명히 부심이 길을 드는 길을 들었다가 다시 맞았거든요. 내렸거든요. 아 이런 일이 아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. 말도 안 됩니다. 아 길을 들었다가 지금 내리는 거는 전후반 90분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. G조 경기 대한민국과 스위스 스위스와 대한민국의 경기 2-0으로 스위스가 한 골을 치고 16강 진출합니다.